저번에 작업한 공장, 식품 공장, 거스척인데, 오늘은 이제 실내, 가지배 간 거스척하러 왔습니다. 공장 가지관 식품 공장 가지관 오늘 공장 휴무라서 휴무에 맞춰가지고 공장 내부 가지관 얼마 전에 본관은 세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가지관 세척을 할 거예요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메인관인가 보다. 내시경. 와. 저기도 무슨 데 있는가 본데? 멀었다. 한참 가야 돼. 그렇죠. 이리로 그렇죠. 쭉 나가고 쭉 나가고. 근데 여기서 쟤는 나가면서 저거 하나 연결된 거고 얘도 오면서 뭐야? 요 싱크대 있죠. 요거. 요거랑 이렇게 연결된 거고. 이렇게 쭉 나가. 쟤는 요거랑 이렇게 연결됐어요. 나가다가. 아니 아니요. 제가 말씀드렸지. 요 라인 하나. 쟤도 라인 하나. 그래서 무조건 메인에서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역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 막힌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여기서 다 역류한다. 그러면 앞단이 막힌 거고. 그러니까 메인에서 앞단이 막힌 거고. 만약 여기만 역류한다. 쓰는데 그러면 여기서 막힌 거예요. 여기는 잘 나가고. 물 틀어도 돼. 물 틀어. 저기 나온다. 왔다.
거기서 이렇게 났구나. 아, 저렇게 났구나. 어쩐지. 됐고, 얘는 됐어. 어, 나왔잖아. 어. 이런 거 찍어야 된다고. 어, 잠깐만. 아. 어. 다시. 이거 다 털어냈다. 얘가 구배가 안 좋아, 기울기. 앞에 거다. 앞에 거다. 막혔었어, 막혔었어. 어, 이제 뚫리자. 미리 짝박이잖아. 막혔던 게. 어, 막혔었어. 기울기가 안 좋다. 기울기가 안 좋아, 옆구배는.
예. 저 이거 저거 이거 잊어버리면 저 그냥 목 매달아 됩니다. 그냥 밥줄 끊기는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안전운전 하고 있어요. 뒤에도 받쳐두는 문제예요. 예. 제가 박는 것보다도 항상 뒤에 큰 차 오면 제가 일부러 도망가요. 받칠까 봐. 아유, 고생하셨어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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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처럼 이제 장비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성능도 좋아야 되고 효율도 좋아야 되지만 이런 퍼포먼스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. 현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장비를 논하기 전에 각자 장비의 색깔이 있잖아요. 근데 일단은 제가 항상 이제 그 고압 세척기를 세팅하시려고 하신 분들한테 첫 번째로 뭐냐면 이쁘게 꾸며라, 멋있게 화려하게. 그게 첫 번째입니다. 일단 뭐 잘 세팅도 해야 되지만 일단 화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거는 똑같은 엔진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정말 제가 봐도 차 문을 열어보면 정말 정말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한숨이 좀 나오는 그런 세팅된 것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어떤 분은 또 열면 와 이게 저절로 감탄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게 고객한테도 어필을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장비를 뭐 좋게 물론 뭐 세팅이 좋게 뭐 이렇게 그 성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보여주는 이미테이션 퍼포먼스 이런 것도 꽤나 중요하다는 거죠. 왜? 그냥 보기만 해도 못 들을 게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. 네,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좀 고압세척기를 세팅할 때 제 관점에서는 일단은 멋있어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멋있게 꾸미는 게 중요해요. 그게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멋있고 화려하고